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가 운영하는 이발소와 서울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등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가게 50곳이 서울시의 추억 담긴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가게에는 디자인 개발 등에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이들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1975년 문을 열어 서울 신촌에서 가장 오래된 커피 전문점 미네르바.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가게 인테리어와 이름은 물론 사이폰 방식으로 내리는 커피 맛 또한 44년 전 그대로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1975년부터 이어져온 이곳의 전통입니다. 신촌에 이런 복잡하고 바쁜 이런 한가운데 이렇게 오아시스 같이 와서 70년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 돼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재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곳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새 이용원. 이용원 의자와 헤어드라이기, 이발기 등 가게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몇십 년 됐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훈 씨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이발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돈을 벌수 없는 시절이었고, 돈은 아버지처럼 이발을 해야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도 돈 벌겠다고 이발을 배웠어요. 19살부터 지금 85세까지. 19, 66년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처럼 보존 가치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가게의 쉰 곳을 추억 담긴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들 가게에 점포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각 자치구는 가게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홍보 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가게 선정된 가게들을 묶어가지고 쇼핑백에다가 같이 홍보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연세로를 활용을 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부분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예술 전공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 예술가들이 각 가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등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추억 담긴 가게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추억까지도 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